그래서 이익을 남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머지 도움말에서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아, 뒤두다. 김성복 씨, 빡빡하다. 어떨 때 빡빡하다라고 하죠? 네, 지금이 좀 빡빡하다. 정답 확인합니다. 여유입니다. 여유였습니다. 자, 먼저 뒤두다는요. 나중을 생각해 여유를 두다. 뒤를 생각해서 여유를 두다. 뒤두답니다. 그리고 답답하다. 아, 정말 답답하다. 숨이 막힐 듯이 갑갑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지요. 여기서는요. 공갓 따위가 비좁아 마음의 여유가 없다. 답답하다 이럴 때도 쓰잖아요. 그리고 푸지다. 매우 많아서 넉넉하다. 여유가 있다. 연상할 수 있지요. 그리고 빡빡하다. 여유가 없어서 조금 빠듯하다. 그래서 연상할 수 있는 말 여유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2단계 문제 6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 단계 진출자 3분이 가려졌습니다. 홍희윤 씨, 이은혜 씨, 김도영 씨입니다. 이름하여 겨루기 출연한다고 해서 많이 도와준 가락동의 친구 지연아 정말 고마워. 사랑해. 오늘 좋은 경험하고 갑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아자! 오늘의 시청자 문제, 다음 중 맞는 말은 햇볕에 1번 그은, 2번 그을은 얼굴. 정답을 아시는 분은 오늘 밤 11시까지 우리말 그리기 드립으로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말을 바르게 쓰고 계신가요? 우리말 그리기 제3단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번 명절은 가족과 함께 잘 세고 왔어? 잘 쇠고 왔어? 자, 이번 추석 명절 잘 세셨나요? 잘 쇠셨나요? 자, 세 분 답 확인합니다. 홍희윤 씨와 김도영 씨는 1번 세고, 이은혜 씨는 쇠고. 아, 평소 말할 때 설 잘 샜어?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서. 세 자가 표준말 같아서. 그게 더 낯이 익으세요? 네. 어떤 게 바른 표현일지 확인해보죠. 자, 쇠고 2번이 맞습니다. 네,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을 맞이해 지내다라는 뜻은요, 쇠다입니다. 자, 흔히 1번 세다로 잘못 표현하는데요. 세다는 날이 밝아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명절을 보내는 것과는 관계가 없겠지요. 그래서 올바른 말은 명절을 쇠다가 맞습니다. 남 앞에서 말하기를 꺼리지 말고, 꺼려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 세 분 다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홍희윤 씨와 이은혜 씨가 2번 꺼려하지, 김도영 씨는 1번 꺼리지. 꺼리지라고만 해도 될 것 같아서 꺼려하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바른 표현일지 확인해보죠. 답은 1번입니다. 꺼리지인데요. 꺼리다가 맞는 말입니다. 꺼리다 자체가 동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용사를 동사로 만드는 어하다를 뭐 굳이 붙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너 자꾸 그러려면, 그럴려면 이 일에서 손 떼라. 리을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대문 다 확인해보죠. 모두 1번 그러려면. 홍희윤 씨.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그게 맞는 거죠, 느낌이. 김도영 씨. 네,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세 분 모두 1번 그러려면인데요.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리을 받침이 없는 그러려면이 맞습니다. 그리하다의 준말인 동사 그러다의 어간에 어떤 의사를 실현하라고 한다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염이, 려면이 결합된 말이 바로 그러려면인데요. 흔히 연결어미에 리을을 덧붙여서 그러려면, 뭐 하려면 이런 식으로 잘못을 쓰는데 굳이 리을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1번 그러려면입니다. 이불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호청이 우두둑하며 뜯어졌다, 트더졌다. 쌍디귿과 티읕입니다. 세 분 다 확인합니다. 모두 2번 트더졌다. 이은혜 씨. 옷이나 이런 천이 트더졌다고 하는 게 그렇게 썼던 것 같아서 2번을 했습니다. 정답은 1번 뜯어졌다네요. 트더지다는 비표준어입니다. 붙거나 다친 게 떼어지거나 찢어지거나 하다를 뜻할 때는요, 뜯어지다가 바른 표현입니다.